안녕하세요, 쭈디입니다. 오늘은 간장이랑 이런 소스를 여기 담아서 리필할 건데, 보다시피 모양이 똑같아요. 왜 리필 양념통이 필요하냐면요. 진간장 같은 게 1.7리터 정도 되거든요. 무거워서 따르다 보면 팔도 막 돌돌돌 떨리고 양 조절이 어려워서. 짠, 완성. 근데 구멍이 생각보단 좀 작아서 이걸 제가 잘 따라 넣을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. 흘릴 것 같아서 일단 키친타월 가지고 왔어요. 식초 먼저 해볼게요. 식초는 좀 쉬울 것 같아요. 얘가 구멍이 작으니까. 그쵸? 이렇게 해서 따라주면 될것 같아요. 짠! 식초는 순식간에 완성. 뚜껑을 닫아주고, 한식 부분도 꽉 조여줄게요. 짠! 이렇게 식초 완성. 흘릴 수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일단 한참 찢어놓고 시작할게요. 떨려. 으악! 이구가 조그매서 그냥 대고 짜면 될것 같아요. 깔끔하게 됐어요. 사실 올리고당 같은 걸 흘리면 끈적끈적해서 닦기 힘들잖아요. 다행이에요. 입구가 이렇게 돼서 사용하면 편하긴 한데, 아무래도 다 같이 이제 맞춰 놓으면 더 이쁘니까. 와, 이건 구멍이 작으니까 정말 한참 짜야 될것 같은데. 보이시나? 이러다 흘리면 진짜 대박. 기르면 진짜 흘리면 다 먹죠. 진짜 조심해야 돼요. 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완전 신중하고 집중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 기름까지. 깜짝이야. 깜짝이야. 무서워. 여기다 놓고 해야지. 됐어요. 됐어요. 내 팔. 안 흘리고 성공했어요. 진간장. 와. 이거 진짜 무거운데, 이거. 이것도 따르기 힘든데. 이것도 국간장이랑 똑같아요, 입구가. 근데 진짜 무거워. 힘들어. 해볼게요. 다시 도전. 힘들어. 이런 거는 좀 약간 단점도 그거예요. 이제 쓰고 나면 여기 주위에 묻으니까 끈적끈적해지는. 팔 너무 아파. 드디어 다 했어요. 줄을 세워 봅시다. 되게 깔끔하죠? 얘네는 이제 최대 안 보이는 서랍장 깊숙이 넣어놨다가 다 쓰면은 다시 채워서 사용하는 걸로 할게요. 그럼 오늘 여기까지.